예종 실록 5권 예종 1년 5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1469년 명성화 5년 임금이 경해루에 나아가 익대 궁신에게 교수를 내리고 술을 내려주다. 이어서 정중적계 정난 익대 궁신 향록대부 영순군 이부에게 하교하기를 떳떳한 법전을 상고하여 선한 의리를 권장하는 데 마땅하니 그 훈공을 증표해야 하고 특수한 공로를 책훈하고 은혜를 보승하는 데 반드시 귀척에게 먼저 베풀어야 한다. 이것은 제왕의 공도이요 종척만을 보호하려는 사심인 것이 아니로다. 생각한대 경은 산화처럼 뛰어난 기운을 지니고 종실의 영특한 의표였도다. 어렸으나 고아로 외로우니 세종께서 강보에 싸서 황고에게 부탁하였고 장성하여서는 영호하고 남보다 뛰어나니 황고께서 회포에 두고 세종의 뜻을 몸받아 경의 몸을 보기를 자기가 낳은 자식과 같이 하였다. 친히 촌사에서 병을 보살펴고 손수 저공에서 혼인을 초래하였으니 무육하는 은혜는 그 지극함을 다하였고 가르치는 도리는 그 방법을 다하였도다. 황고께서 즉위하시던 날이 국가의 중흥의 시초였는데 궁중에 불러 두고 연곡 아래에 배정하여 모시게 하였다. 특급이 날마다 높고 넓은 데로 나아갔고 문견이 더욱 넓고 깊은 데로 나아갔다. 예악을 이야기하고 시설을 돈독히 하니 그 연호는 성학에서 엿볼 수 있었고 문사에 풍부하고 체조에 나타나서 그 광화를 문장에 점차 적용하였고 음양 율력의 지리와 전서 예서 산수의 고개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아니함이 없어 모두 우유하였다. 이런 말미암아 황국에서 특별히 그 독특한 제도를 사랑하셨고 청리가 모두 큰 그릇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경하고 중한 것이 없이 아울러 참여하였고 정사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모두 맡았는데 매양 가장 첫째로 정통하다고 칭찬하였고 우악의 융숭함을 치우쳐 받았도다. 기회를 문형에 시험할 만하다고 이르고 사료와 더불어 과거의 장소에서 다시 겨루었도다. 처음에 문유에서 무술을 익히고 모두 기복의 들에 말대가 텅 비었다고 탄식하고 두 번이나 꽃다운 명성을 계림에 전하니 돌이켜 해동의 제1이 되어도다. 다시 선비를 가리는 시험을 맡으니 모두 인재를 얻는 데 능하다고 일컬었다. 어찌 다만 종영에서 일시에 놀라서 바라볼 뿐이겠는가. 실로 살문에서 천고에 드물게 보는 바이다. 지난번에 역신이 삭방의 난을 선동하였는데 황국께서 가서 정벌하라고 군사에게 명하고 가서 흉악하고 완악한 자들의 소혈을 처부수었다. 이때 군료의 절제가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병모의 기요함과 정당함이 무궁하여 예산이 더욱 깊음으로 범용한 사람은 헤아리지 못하였으나 경은 유악에 모시고 출선하였으며 기요에 참여하여 맡아 윤명을 받들고 출납하여 모유를 인도하여 전하니 군사는 만전한 가운데 나갔고 공은 한번 휩쓸자 이루어졌더다. 황국께서 경의 찬주한 지혜를 생각하시어 경의 적계 공훈을 기록하시었다. 무자년 가을에 성궁이 편찮으시어 의학의 효염이 없자 경이 능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옷의 때리를 풀지 아니하고 몸을 침상에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그 근려하는 정성과 충의의 아름다움을 오로지 내가 가상히 여기는 바이다. 불행하게 황국께서 승하하시니 과공의 왕위를 이었다. 민음의 두려움을 생각하고 천위의 어려움을 생각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간용한 무리가 음모를 꾸며 엄렬하게 화란을 빚으니 여우가 우는 듯이 복조가 짖듯이 몰래 동료를 모아 때를 이루었고 원숭이가 속이듯이 쥐가 엿보듯이 기회를 타서 난을 북돋우었도다. 천신이 함께 분개하고 천지에 용납하지 아니하니 드디어 흉악한 음모로 하여금 스스로 패로하는 데 이르게 하였다. 마침 내가 변을 듣던 날 저녁은 진실로 경이 직숙하던 때였다. 과궁을 막아서 보위하고 충분과 의용을 빨리 나타내어 정류를 사로잡았도다. 웅장한 모개와 비밀스러운 박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큰 괴수를 직접 묵어서 사로잡으니
나머지 무리들이 무릎을 기어서 감옥에 갇혔다. 이에 경과 숙부 밀성분 이첨에게 명하여 가서 옥사에 임하게 하였더니 경이 곧 창세하게 외람된 것을 분별하여 간사한 것을 비추어 밝히고 나의 명을 받들어 천주를 행하였도다. 역당들이 기꺼이 부지런히 형에 나아갔고 어진 마음을 못받아 왕법을 쓰니 협종한 무리들이 옥석을 함께 불태우는 화를 면하였도다. 나도 또한 경의 조치가 마땅하다고 생각하였고 경의 익대한 노력을 위대하게 여긴다. 이에 경을 익대 2등 공신으로 책군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인하여 반인 8명과 노위 19와 구사 5명과 전지 100결과 은 25냥과 표리 1토와 내공화 1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황국께서 이미 경을 부자와 같이 보시고 적개의 명세에 참여하게 하였고 과인에게 이르러서는 경을 형제로서 다시 자리하게 하고 마땅히 익대공신의 바늘에 참여하게 하여 그 곤육의 아름다움을 크게 보아 두 번이나 맹세를 기재한 글에 올리는 바이다.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감히 경의 공적을 양대에 높이기를 있겠는가? 경의 후예들이 들도 마땅히 나의 권해가 한때 더 높았음을 못받아 아름다움을 왕가에 짝하여 마침내 능히 아름다움을 후세에 전하기를 바란다. 황하가 띠와 같이 되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되도록 맹세한 말을 생각하여 더욱 공경하고 노권을 철권으로 하고 기록을 단서로 하니 신명에 질정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게 할지어다 하였다. 정충 출기 보위 적계 보사 정난 익대 공신 현록대부 귀성분 이준에게 하교하기를 평탄하거나 험전할 때를 당하여 절개를 한결같이 지키는 것은 대신의 자리에 있으면 진실로 그렇게 해야 하고 유척을 함께 하여 서로 보호하는 것은 동성이 된 자는 더욱 간절해야 한다. 예로부터 난을 평정하는 때에 반드시 의친의 공에 힘입었으니 주나라에 쓰는 삼감을 없애는데 희공이 가서 정벌을 하는 것을 친히 하였고 한나라에서 여러 여실을 정평하는데 유장이 삼재하는 꾀를 힘썼다. 의는 스스로 고금에 합하였으니 공적이 어찌 저후에 다다를 수가 있겠는가? 생각컨대 경은 명세의 지혜를 지니고 전륜의 재주를 지니니 제2가 양육이의 교묘한 것과 같아 일백보 앞의 버들잎을 쏴 깨뚫고 학문은 손목의 기특함과 함보다 높으니 용과 같은 도략을 일심에 품었도다. 이에 황국께서 특별히 권련을 더하여 여러 조카에 비하여 실로 은수가 특별하였고 항상 좌우에 두어 모유에 참여하여 받들게 하였다. 출납을 하는데 오직 유윤히 능한 것을 본받았고 대양하는 데 순종하는 아름다움이 많았다. 운이 훌륭하고 무가 귀감이 되는 명예가 안으로 종친과 밖으로 조정에 좋게 들이었다. 준재를 뽑는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모두 스스로 무릎을 꿇고 남의 배나 대는 무력을 과감하게 드날리니 노장들이 또한 모두 예봉을 감추었다. 주위가 더욱 융성하고 빛나는 소문이 크게 전파되었다. 지난해 정해년 여름에 역적 이시해가 몰래 북쪽 지경에 의거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유혹하여 그 신복들을 부추겨서 여러 고을의 수재를 죽였다. 친당을 막는 하고 연락하여 한 길의 관방을 끊어서 막아서 끊고 순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말을 빌려서 명분으로 삼고 몰래 화를 꾸며 난을 선동하였다. 극중이 모두 거취에 현혹되어 형세가 이미 장황한 지경에 이르니 이에 임금이 북쪽을 돌아보는 근심이 많아서 바야흐로 삼략의 계획을 자문하였는데 그 순력을 보이려고 일개 왕실의 영특한 자를 파견할 때 우리 종친 중에서 뽑아서 곧 사도 도총사를 제수하여 제단에 오르는 예로서 높이고 장월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경이 곧 명을 듣고 집안을 잊은 채 손가락을 깨물고 길을 떠났는데 적의 소효를 빨리 칠 것을 생각하여 북방으로 향하여 재빨리 정복하였고 바야흐로 함흥성에서 군사를 과시하니 협종하던 사람들이 미혹한 마음에서 비로소 깨어났고 거산책에서 결전하자 역술이 혼비백산하였고 파죽지세를
문득 이론이 의심하여 주저하던 무리들이 모두 굴복하였다. 마침내 큰 괴수를 휘하여 이르게 하였고, 이에 원흉의 시체를 원문에서 찢어 발기니 삼군이 쌓였던 분개를 통쾌하게 씻었고, 백미의 요망한 분위기가 돈현히 지식되었다. 이것은 비록 예산이 독단하신 것이나, 또한 경의의 계책이 더불어 능하게 응하였기 때문이로다. 승전하였다는 첩보가 뒤섞여 오르니 신심이 크게 기뻐하여 친히 수차를 내리시어 군문에 선포하여 보이셨도다. 총자의 영화로 논하였고 계주의 보배에 비유하였고 계산하고 돌아오는 즉일의 원훈으로 크게 책정하여 맹부의 으뜸이 되고 암낭의 우두머리가 되니 명승과 바늘이 서심에 다르고 총재의 자리에 앉아서 총관을 겸하니 장수와 재상의 지위를 한 몸에 모았도다. 황국께서 경을 총애함이 이미 깊었으니 과인이 경을 사랑함을 어찌 그치겠는가? 지난 무자년 가을에 하늘이 불행을 내려 승상께서 승하하시니 국가의 간난이 많음을 돌아보건대 나루를 건너듯이 구제할 바가 없었다. 생각지도 않게 역시 남이와 강순인 등이 문득 애군의 기화를 타서 천문을 망령스럽게 이야기하여 우리 집을 넘겨다보고 신기를 엿보았다. 당원이 몰래 결탁하여 죄악이 이미 가득 찼는데 호천과 상제께서 매우 밝으시니 어찌 적수를 천지 사이에 용납하겠는가. 칠묘의 열성께서 몰래 도와주시어 마침내 흉모로 하여금 패망하게 하였다. 마침 변을 고하는 것을 겨우 듣고 명하여 경을 불러 막아서 보위하게 하였는데 경이 능히 칼을 짚고 꾸짖으니 번갑 같은 굴려가 검중에서 엄중하였고 군사를 데리고 지휘하여 역적을 대궐 밖에서 체포하였도다. 이때를 당하여 내가 경을 의뢰하여 유성의 경고함과 같이 하였고 경이 나를 도와서 부일의 공을 나타내니 문득 여러 간신으로 하여금 모두 현룩에 나아가게 하였도다. 다시 익대의 공을 생각하니 어찌 아름다움을 표창하는 은총을 힘쓰지 아니하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이등공신으로 책군하여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고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8인과 노비 19와 구사 5년과 전지 10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내구마 1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백중의 친척이요 군신의 의리인데 이미 충정을 대대로 돈독하게 하였고 황구를 도우고 나라를 도왔으니 하물며 혼읍이 두 번이나 용성하지 아니하였던가. 양대에 잇따라 공을 세웠으니 천구를 돌아보더라도 작할 자가 드물도다. 나라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대에 미치게 하고 옛 전장을 강하여 맹세를 거듭하고 이름이 썩지 않도록 능량하게 올랐으니 후세가 다하도록 공적이 빛나리로다 하였다. 수총보사 장남 익대공신 대곽봉구 숭록대부 청송군 심해에게 하교하기를 간난을 막아서 보위하니 주나라에서는 창류의 명을 내려주었고 초매를 경륜하니 한나라에서는 모토의 봉함을 더하였던 것은 훈로를 당일에 보답하여 같이 후손에까지 편안함을 누리려는 까닭이었다. 이에 내가 어리고 어리석은 몸으로 집안의 불행을 만나 영도를 외람되이 승습하니 쓸쓸하여 견디지 못하였겠도다. 경은 선왕의 원고의 높은 몸으로 백성들이 함께 쳐다보는 지위에 거하여 몸에 편안함과 위태함을 지니었고 더불어 휴측을 함께 하였도다. 내가 경을 의지하며 이미 주석에 비교하였고 경이 나를 도우미 한갓 복신과 같은 관계뿐만이 아니었다. 근래 역신 강순남이 등이 나의 어린 나이를 멸시하여 나의 초복을 틈타서 몰래 불귀한 마음을 품고 화의 기미를 나타내니 경이 능히 충의를 분격하여 주획하고 주선하여 도로 곧 이기고 평정하였도다. 아, 사직의 신하가 위태할 때 부호하고 엎어질 때 부지하여 주지 아니하면 국가가 능히 국가가 될수 있을 것인가? 경이 능히 일덕으로 간난을 크게 구제하여 금일의 아름다움을 보존하였으니 그큰 공훈과 위대한 업적은 좋기 예사람과 추대할 만한데 포상의 언전을 내가 감히 늦추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이등공신으로 책권하여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이 계급을
뛰어 올리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이등공식 심의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 반인 8인과 노비 19와 구사 5명과 전지 100결은 25냥 표리 1투와 네고마한 피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용수하라. 아, 공훈을 기록하고 상을 행하는 것은 내가 시로 지난 법규를 따랐으니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미치게 하여 경험하더니 영세에 누릴지로다 하였다. 추충, 좌익, 장난, 익대, 공신, 대각, 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겸 예조판서, 연산군, 박원영에게 하교하기를 희공이 주나라를 편안히 하니 성왕이 집안을 열어주는 은총을 반포하였고 장자방이 한나라의 왕실을 도우니 고제가 유후로 봉하시는 영광을 내려주어서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고 갚지 아니한 덕이 없었다. 생각한대 경은 침묵하고 관우하였고 충직하고 통명하였다. 일찍 세종께서 친히 책문하신 과거의 법표 비로소 북로의 마음대로 올랐고 황구의 제조하던 운을 두어서 더욱 깊이 용광을 받았다. 후설의 직을 대신하여 출납하기를 상세히 하였고 전향을 맡아서 인재를 기용하고 버리는 것을 마땅하게 하였다. 항상 종백의 책임을 겸하는 일대의 삼례를 능히 밝혔으며 여러 차례 채찰사의 근심을 나누어 구종의 사청이 바야흐로 통달되어도다. 사신으로 가서 그가 전대한 것을 다투어 칭찬하였고 나라의 일에는 모두 그가 홀로 현론하다가 감탄하였다. 시험하여 연매의 두 가지를 좋아하니 여러 사람들이 진실로 태정에 합당함을 즐거워하였고 과거에서 함께 바라보는 자를 영소라니 모두 함께 경륜을 오랫동안 협찬하기를 원하였다. 외람되게 과매한 자들로서 문득 어렵고 그큰 소통을 승습하였는데 불귀한 무리들이 이내 이에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기회를 텀탈 줄을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화가 이미 마아에 박두하였고 형세는 진실로 노란과 같이 위태하였다. 하늘이 오직 순수하게 도와주시니 적이 스스로 무게를 느슬하고 신이 또한 유능한 이와 함께하니 경이 곧 부름에 나왔도다. 몸을 잇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과 의분을 가슴 가운데 뒤섞어 일으켜 획책하기를 조용히 하였으니 간흉들을 모조리 수하에서 제거하였다. 죄악이 이미 하늘에 넘치니 스스로 진멸되었고 간득함이 아침을 다하지 못하는 사이에 도로 소멸되었도다. 나의 끝없는 아름다움을 보존한 것을 생각하니 경이 비상한 공적을 세운 때문이로다. 진감한 때를 만나서 진정한 것이 은연히 장성과 같았고 반착한 때를 만나 어려움을 품어낸 것이 유인의 여지가 있음과 같이 넓었다. 그 공과 그 덕은 경이 진실로 희공과 장자방에게 양보할 것이 없고 그 은혜를 갚는데 내가 어찌 감히 성황과 고제에게 뒤지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이등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였으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이 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에게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이등공신 박원현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8인과 노비 19와 구사 5구와 전지 100결은 25냥 표리 1투와 네고마의 한 표를 내려주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여러 대를 지내도록 구훈이 되어서 이미 커다란 이 아름다움을 종평에 짝하였으니 후대에 이르도록 충정을 돈독히 하여 신령을 대려와 같이 함께 누릴지로다 하였다. 수충보사 정난 익대 공신 수록대부 하승군 정현조에게 하교하기를 하늘이 영특한 재주를 내는 것은 진실로 중대한 사직을 부탁하고자 하며 나라에 상을 주는 것은 언전에 있는 것은 장차 융승한 훈업을 대접하고자 함이니 재주가 허망하게 나지 아니하는데 상을 어찌 망령스럽게 주겠는가? 만약 사직을 즐겁게 하면 혼업은 이보다 높은 것이 없을 것이다. 생각한대 경은 영특한 의표가 난조처럼 우뚝하였고 빛난 후손으로 선익같이 연하였도다. 총명함이 특달하여 어려서부터 시래의 전함을 익혔고 겸공함을 스스로 지니고 기원자재의 습성이 절대로 하였다.
특히 이 실로 뽑히게 되었고 육예에 진자하여 통하였고 학문은 이미 그 엄해함을 지극히 하였고 지식은 더욱 정밀한 대로 나아갔다. 이리하여 능히 체를 밝혀 적용하고 문득 임금을 높이고 백성들을 비유할 수 있었도다. 우리 황국께서 그 다능함을 귀중하게 여기고 전애를 시험하였도다. 경이 과연 용맹을 날리고 웅한을 달려서 먼저 과기에 올라 대과에 뽑혔다. 기북의 양마대가 텅 비니 능히 기구의 업을 이었고 북두 이남의 이름이 높으니 다시 규벽의 빛을 더 날려도다. 황국께서 권애하기를 더욱 돈독하게 하였고 의지하여 이를 맡기기를 더욱 오로지 하여 좌우에 거하게 하여 사륜을 받들게 하니 출납하는 것이 오직 진실하였고 내 외를 통하여 밝게 헌체하고 밤낮으로 공경하였다. 폐부와 같은 친척으로서 후설의 지금을 겸하였으니 옛날에도 그 자칼자가 드물었고 지금경에게서 보겠도다. 옛날에 내가 동궁에 있을 때 우연히 조금만 병이 걸렸더니 경이 곧 명을 받으라 아침 저녁으로 더불어 거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시종 조호하였도다. 경의 본래 뜻을 내가 진실로 가상히 여겼는데 지난번에 호천이 불행을 내려서 전연하지 아니하며 과공이 왕업을 이어받아 몸둘 바가 없어 쓸쓸히 상중에 있으면서 전전긍긍하여 깊은 곳에 임하였 듯 하였다. 생각지도 않게 역신 강순과 남이 등이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불량한 무리를 교결하고 왕실을 엿보면서 주액의 아래에서 이미 때를 이루었으나 부지하여 보호함은 실로 조정의 신령에 힘입어 화기에 임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니 반역한 정상을 나타내어 스스로 폭내되었다. 경이 이에 이때에 중간의 윤균하여 목숨을 버리기를 걱정하지 아니하였고 의논을 계획하는 것이 밀물하니 일에 귀해를 이름이 없었다. 창조론 가운데서 출선하였고 위태한 즈음에 막아서 보위하였다.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존하는 것은 실로 경의 힘에 의지하였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경의 아버지 하동군께서 이미 세종을 보좌하여 태평을 보불하였고 또 황구를 협찬하여 나라의 재주를 경륜하였다. 또그 금일에 이르러 경과 그대의 아버지께서 모유를 협찬하여 종석을 두 차례나 편안하게 하였다. 아, 군신의 는 동체이나 서로 만나기가 어렵고 부자는 일심하기가 더욱 드물도다. 용어를 위태한 길에서 보호하니 재주가 대를 잇지 못하는 것에서 대를 잇게 하였고 큰 터전을 반석 위에 안정하니 명을 미상한 데서 유상하게 하였다. 은혜는 어찌 포장하는데 사사롭게 하겠는가? 의인은 마땅히 그 보숭하여 보답하는 데 특수하게 해야 하리로다. 이에 경을 이때 이등공 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이 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고 적자와 장자에게 세습하게 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들을 전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이등공신 정현조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주의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8인과 노비 19와 구사 5구와 전지 10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네구만 비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하수가 띠같이 되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되도록 휴척을 자손과 함께 할 것을 맹세하였으니 가뭄 때에는 장마를 만들고 내일을 건널 때는 배를 만들어 가곡에 종치토록 선하기를 기약할지어다 하였다. 수충보사 정난 익대공신 중위 대부 거평군 겸 사복장 이복에게 하교하기를 위태할 때 절개를 다하여 이미 비상한 공을 세웠으니 상을 주는데 때를 넘기지 않아야 하는데 어찌 보숭은 언전을 거행하지 않겠는가 생각건대 경은 풍류가 응전하고 기후가 괭심하였다. 이에 종실의 친척으로서 일찍이 유성의 인망이 있고 일을 처리하는데 명민하니 재주는 크게 쓰임을 감당할 만하였도다. 우리 황국께서 깊이 귀중히 여기어 언우가 더하여 혹은 건병을 맡기기도 하고 혹은 변방의 곤기를 위임하기도 하였는데 거하는 곳마다 직책을 알맞게 수행하여 울현히 아름다운 소문이 있었다. 나 소자에 이르러 집안의 불행을 만나 쓸쓸히 상중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간사한 신하가 불량한 무리를 모아 불궤를 도모하여 주액의 사이에 왕실을 엿보았으나 다행히 의사들이 먼저 알게 됨에 힘입어 언모가 모두 드러났다.
경이 이때에 중병을 데리고 내 곁에 있다가 변을 듣고 격렬하여 분연히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한두 충의의 선비들과 더불어 간당한 도당을 사로잡아 와서 모두 그 죄를 복주되었도다. 이것은 비록 천지와 조종이 묵묵히 도운 때문이지만 또한 경이 처치하기를 적당하게 하여서 기사를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내가 전실로 이름이 경을 폐부와 같은 친척으로 생각하고 경의 고갱과 같은 어짐을 가상히 여겨서 의지하고 맡김이 전율하지 아니함이 없었고 권우가 깊지 아니함이 없었도다. 이에 창졸한 처음을 만나서 경이 과연 능히 일득일심으로 나의 간난을 널리 구제하여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존하였으니 보상의 恩전을 내가 감히 뒤로 미룰 수가 있겠는가? 이에 경을 이때 이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이 계급을 뛰어올리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며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이등 공신 이복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팔인과 노비 19와 구사 5구와 전지 100겔과 은 25년과 네구마 한 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희생을 죽여서 서로 맹세하였으니 천일이 임하는 것이 엄연하고 나라와 더불어 아름다움을 함께하여 황하와 태산을 짝하여 길이 누릴지어다 하였다. 수충보사 정랑 익대공신 가선대부행 승경원 주화승지 겸 경영 참차관 춘추관 수찬관 광천군 이극정에게 하교하기를. 예로부터 환란을 감정하는 것이 반드시 모두 무부만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유후가 유자의 기상이 있으니 한나라의 고재가 일컫기를 주책을 수립하는데 내가 그대만 갖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오늘 경에게서 이를 보겠도다. 경은 문벌이 청류이며 국사의 열풍이었으니 형제 다섯이 모두 학문을 닦아 문장을 이루어 과제를 취하여 규조가 선익처럼 연하였도다. 형두 사람은 우리 황고를 도와서 울현의 운신이 되었고 경도 또한 황고의 지우를 받아 은대에 들어가서 후술이 되어 밝은 명을 출납하기를 진실하게 하였도다. 하늘이 불행을 내리게 되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많음을 견디지 못하였는데 문득 그 사이에 얼아가 있어 역시 강순 등이 가만히 도당을 모으자 많은 악이 하늘에 가득 찼더니 흉모가 마침내 스스로 누설되었도다. 내가 쓸쓸히 외롭게 서니 위태하기가 누람보다도 심하였다. 경이 그때 읍내에서 숙직하다가 그대의 동료들과 더불어 마음과 힘을 함께하여 나의 좌우를 막아서 호위하고 처치하기를 마땅하게 하였다. 여러 흉악한 무리를 모두 체포하여 오므로 내가 경과 재경 등에게 위임하여 잡치하여 국문학이 아닌 경이 밝게 변명하여 발작하기를 귀신과 같이 하였기 때문에 적도들이 실정을 숨기지 못하고 모두 그의 죄를 자복하였도다. 이렇듯 적을 감정하고 공적을 생각하니 홀로 능히 간난을 막아서 호위하고 위태할 때 부호하고 엎어질 때 부지하여 실로 머리와 눈에 손과 발과 같았다. 지혜로워서 현혹되지 않고 용맹스러워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찌 장시 정시에 대하여 위청 곽청과 같을 뿐이겠는가. 이에 경을 이때 이등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적을 기록하며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이 계급을 뛰어올리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였으며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이등공신 이극증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팔인과 노비19 구사오면과 전지100결 은25냥과 표리한투와 네구만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고제가 유후를 유악의 모신으로 삼아 이미 여러 영웅을 평정하여 천하가를 안정시키니 그 부절의 세계에서 맹세하기를 태산이 숫돌과 같아지도록 이의 후손에게 미친다고 하였도다. 경이 나의 내신이 되어 여러 흉악한 무리를 전제하고 사직을 부호하였기 때문에 내가 고제가 유에게 맹세한 바로서 경에게 맹세하니 경은 이것을 경홀히 하지 말지어다 하였다. 수충보사 정난 익대 공신 가선 대부 죽성군 박지번에게 하교하기를.
나를 평정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은 오직 신자의 지극한 절개이요 공적을 기록하고 상을 행하는 것이 곧 국가의 어진 법규이니 어찌 사사로운 은혜로서 하겠는가? 실로 오로지 공이 이를뿐이다. 경은 품성이 달통하고 굳세며 마음가짐이 충량하도다. 지혜는 능히 변에 통달하고 재주는 업무를 감당할 만하도다. 일찍이 무과에 뽑혀서 항상 군사의 정벌에 나아가 뒤따라 관서 지방을 진정하고 영주를 적게 하여 우련히 성명이 있어 우림의 어뜸이었으니 가위 국가의 간승이요 공후의 복심이라 이를 만하도다. 근래에 남이와 강순 등이 몰래 불계를 도모하였는데 화기가 발하자 영모가 스스로 눗설되었다. 경이 변을 듣고 분격하여 의기가 마구 일어나니 곧 범의 굴허리에 들어가서 선수 원흉을 쳤도다. 이리하여 여당의 손을 묶으니 모두 그 죄가 에야 복주되었다. 종평이 다시 안정되고 국보가 길이 편안해졌으니 내가 그대의 공훈을 가상히 여겨 돈독하여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한다. 이에 경을 익대 이등공신으로 책군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주되 이계급을 띄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겠으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이등공신 박지번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8인 노비 19 구사 5명과 전지 100결 은 25년 표리 1투 내구마한 비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단서 철권에 이미 그 군공을 크게 보아서 여산 대하로 후손까지 길이 보전하기를 기약할지어다 하였다. 수충 위사 협차 정난 동득 좌익 정난 익대 공신 대광 보국 숙록 대부 하동군 정인지에게 하교하기를 위태할 때 부호하고 엎어질 때 부지하는 것은 실로 사직의 양필에 힘있고 덕이 성하면 벼슬을 주고 공이 성하면 상을 주어 국가의 원훈에 보답하는 것이다. 떳떳한 전장에 상고하여 이에 포장하는 법을 선양하노라. 생각한대 경은 건곤의 간기이요 광악의 연령이다. 학문은 천인을 구명하여 두 차례 명정의 시험에 으뜸이었고 재주는 경술에 능력하여 크게 평생의 생각을 펴도다. 여러 조정을 두루 섬겨 특히 수권을 입었다. 띠를 들이우고 호를 바로잡고 조정에 선지 장차 60년이 되려 하는데 고든 말과 고든 의논으로 곤직을 도운 것이 하나둘로 헤아리기가 어렵도다. 암랑의 운수를 함께 쳐다보고 두 차례나 기린각의 공훈을 책정하였도다. 도덕은 옛사람에게 비방할 만하고 사업은 그 위에 나을 자가 없도다. 묘궁의 유칭한 자질로서 외람되게 큰 기업을 승습하니 도 이미 오직 옛사람에게 있고 전형이 실로 수준에 있도다. 근래 역시 남이 등이 신기를 위태하게 하기를 꾀하여 화기가 견빙에 박두하였도다. 내가 바야흐로 변을 듣고 마음을 경계하고 경은 능히 계책을 결정하여 난을 진정하여 국보를 반석 위에 편안히 하게 하였고 인심을 태산과 같이 진정시켰도다. 덕이 있고 공이 있고 재능이 있어 우리 집의 원기를 장하게 한 사람은 누구이겠는가? 아름다운 명예와 아름다운 소문과 아름다운 인망으로 당시의 기구에 으뜸이 된 사람은 오직 공이라 하겠도다. 이리하여 깊이 가상히 여겨 드디어 공훈을 크게 보는 언전을 거행한다. 이에 경을 익대 3등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띄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공신 정인지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내구마 한 표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사대를 도왔으니 경은 능히 필공 고의 충성보다 뛰어나도다. 천추의 대려로 내가 한나라 고조의 맹세를 잇겠는가 하였다. 수충 경절 좌익 정난 익대 공신 대각 보국 승록 대부 봉은군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계책을 협찬하여 난을 평정하는데 반드시 명세의 원훈에 힘입었으니 오늘을 미루어 공을 상
을 주는 것은 실로 나라를 가진 자의 공의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제왕의 아름다운 법전이요 고금에 공편된 법규로다. 생각흔들경은 맑은 절개가 꾸밈이 없고 단아하고 방정하여 지킴이 있다. 학문은 성현의 심오함이 투철하고 인망은 경국 제세의 큰 재주로 중하게 여기도다. 전후하여 세조 중에 두루 벼슬아의 시종 한결같은 절개를 변치 아니하였도다. 뇌력한 대장부의 사업을 이루고 건악한 대신의 풍류를 지니어 일찍이 소고에게 복구하여 떨쳤으니 공은 좌익에 높았고 두 차례나 황비를 영수하여 도를 논하고 사업의 경륜이 많았도다. 위대한 공적은 단수에 빛났고 꽃다운 이름은 청사의 어뜸이로다. 돌아보건대 내가 미소한 자질로서 외람스럽게 큰 기업을 승습하여 쓸쓸히 상중에 있으면서 업업근근하고 두려워하여 삼가는 즈음인데 즉시 남이와 강순 등이 몰래 불량한 무리와 결탁하여 원숭이처럼 추악하고 망령스레 분수 아닌 것을 도마에 쥐처럼 엿보리라고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신감의 협부하는 데 힘입어 흉악한 모유가 도리어 드러나게 이르렀다. 오직 명공이 홀로 능히 그 금석 같은 계획을 결정하니 역수들이 모두 천주에 벗어나지 못하였도다. 어찌 능연각의 특수한 공훈을 책정하여 운대의 양상을 증표하지 아니하겠는가? 이에 괴형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주되 한 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정창손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인 8구와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냥과 표리 1두와 네구마 한필을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충성이 사직에 있어 이미 안위를 한몸에 지녔으니 산하를 가리켜 맹세하고 더욱 휴척을 만세에 함께 할지로다 하였다. 추충 좌익 출기 포위 적계 정난 익대 공신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창녕군 겸 호조판서 조성문에게 하교하기를 하늘이 큰 운을 부호하는 데 반드시 호굴의 재주에 힘있고 나라에 원운이 있으면 마땅히 포상의 언전을 거행해야 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에 따르는 것이겠는가? 공적으로 하더라도 곧 그러한 것이다. 생각한대 경은 천지 사이에 빼어난 기운을 기르고 광악에서 연기를 모았도다. 기운과 도량이 호매하고 재주와 지식이 정통하였도다. 일찍이 현관에서 논을면서 본래 경륜의 뜻을 품었고 문득 대가에 급제하여 과연 진신의 이름을 더 날렸도다. 드디어 영릉의 지우를 받고 현무를 두루 섬기었다. 소고께서 즉위하자 사랑하심이 특히 용우에 지나쳤고 좌익의 공훈을 책정하는데 끼이니 이름이 전하여 기린각에 높았도다. 탁지를 맡으니 경비가 넉넉하고 낭묘에 들어가니 우물을 베풀었도다. 혹은 전월하고 짚고 힘을 사방에 베풀기도 하고 혹은 제단에 올라서 천리의 땅을 적게 하기도 하였다. 인망은 장상으로 높았고 몸에는 안위를 지녔도다. 내가 즉위하자 집안에 불행을 만났는데 불량한 무리들이 문득 분수 아닌 마음을 품을 줄이야 어찌 생각하였겠는가? 조용히 주책을 계획하니 한 나라의 군사를 수그럽게 아니하고도 왕망을 사로잡았고 협력하여 익대하니 어찌 강호가 유실을 편안하게 했을 뿐이겠는가? 관용들이 도리어 제거되었고 종사가 안정되기에 이르렀도다. 공덕을 성한 것을 생각하니 어찌 보답하는 융성함을 보이지 아니하겠는가? 금세만이 일하는 것이 아니니 덕으로서 덕을 갚아도다. 이 애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주되 한 작업을 띄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조성문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여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냥과
흐리 일투와 내구마 한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내가 경이 고갱과 이목이 되어 준 것을 가상히 여겨 아름다움을 끝없이 짝하리라 기약하니 경은 나를 본받아 신복과 신장을 펴서 더욱 충성을 영세에 바칠지어다 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 보국, 숙록, 대부, 청천군, 오위, 도총부, 도총관, 한백륜에게 하교하기를. 유독한 사람을 포장하고 유공한 사람을 상주는 것은 곧 고금에 공통된 의리이다. 내가 유층한 몸으로 집안의 불행을 만나 쓸쓸히 상중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게 강순과 남이 등이 몰래 불계를 도모하여 화기가 호흡하는 급한 사이에 있었으나 선지의 조종이 묵묵히 도와주시는데 힘입어 흉악한 음모가 스스로 누설되었도다. 경이 이때 건병을 총괄하여 변을 듣고 일어나서 분주하게 힘을 써서 능히 흉도의 괴수를 전제하였도다. 아, 내가 경을 의지함이 더욱 깊고 경이 나를 호의함이 더욱 삼가므로 진실로 이미 가상이 여겼는데 하물며 위박한 대를 당하여 능히 충정한 절개를 일으켜 생명을 내놓고 변하지 아니하며 과공을 막아서 보위하여 지금은 아름다움을 보존하였으니 경의 노고를 생각하여 경의 공훈을 기록하는데 포상하는 언절은 실로 공의에서 나오니 내가 그것을 감히 늦출 수가 있겠는가? 이에 경을 이때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주되 한 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한백륜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냥과 표리 1투와 내구마 한피를 한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고갱과 심녀의 작품이 이미 더불어 휴척을 함께 하였으니 산하 대려의 맹세를 더불어 더욱 시종 굳게 할지어다 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 숭정대부 행 호조판서 겸 경영춘추관 지사 홍문관대제학 오위 도총부 도총관 선천군 노사 신에게 하교하기를 충신이 특히 서면 은연히 하기가 범이산에 있는 것과 같고 큰 원수를 확장하면 응전이 참새를 쫓는 것보다 상쾌하도다. 이에 공훈을 책정하는 언전을 거행하고 노구를 가리는 은혜를 보이노라. 경은 재상의 가문에서 생장하였고 청리에서 수발하였다. 사책에서 세 차례 장원을 아뢰었고 옛것에 박식하여 오총의 신이라 일컬었다. 특히 소고의 지우를 입어 매양 강후의 응접을 하사하였다. 향기를 머금고 왕명의 출렵을 하니 단정하여 후설의 신하에 합당하였고 전석에서 생각을 논하니 진실로 신복의 보좌라고 이르겠다. 맡긴 것이 이미 도총관으로 높았고 책임이 또한 탁지에 무거웠도다. 천궁에 있을 당초부터 본래 명당의 그릇임을 알았다. 지난번에 하늘이 불행을 내리시어 성상의 몸이 편찮았을 때 경이 이에 새벽에 이르도록 잠을 자지 않고 항상 좌우에서 모시고 보호하였다. 여러 달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사수라도 어겼겠는가. 외람되게 유충한 자질로서 문득 왕업을 이어니 이에 집안의 불행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역신들이 서로 소장의 안에서 선동하여 화기가 잠옷 조석에 박두하였으나 다행히 조정께서 묵묵히 두어서 충의의 신하들이 먼저 알게 되었도다. 경이 직녀에 있다가 일찍이 겉변을 듣고서 한 가지 일을 구획하고 묘모를 조용히 협찬하고 건병을 나누어 맡아 흉도의 괴수를 지구의 사이에 잡아도다. 건군이 이 때문에 정돈되었고 묘사가 언간에 안정되었다. 또곧큰 공을 생각하니 어찌 아름다운 화살을 쓰지 않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여 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줄 때 일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봉신 노사신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냥과 표리 일투와 내구마 한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황천과 후토가 실로 대려의 맹세를
쓸 것이니 큰 가문과 큰 내에서 다시 금석과 같은 지조로 굳게 할지어다 하였다. 정충 출기 포위 적계 정난 익대 공신 정헌대부 병조반 판서 박중선에게 하교하기를. 대개 듣건대 급거의 창졸한 변을 만나 크게 구제할 때는 무름지기 웅장한 재주에 의지하는 것이요. 광명 준위한 공을 세우면 성한상이 반드시 특이한 등급으로 더해야 할 것이라 한다. 생각한대 그 경은 천리에 뛰어난 연거리요 의관의 후손이로다. 품성은 온량하고 몸가짐은 당근하며 또 활을 쏘는 재주가 장하여 무과의 장운급자여 올현이 한 명칭이 있었다. 정해년에 흉도의 괴수가 삭방에서 범순하였으므로 바야흐로 여러 장수에게 명하여 진멸하여 남김이 없게 하였는데 경의 공로가 참여하여 많이 있었다. 선왕께서 그큰 공적을 가상히 여기어 병부의 우두머리로 뽑아 적계 공신으로서 공훈을 하사하여 포장하고 아름답게 여겼다. 지난번에 내가 집안의 불행을 만나니 적신 남이 등이 나의 주중함을 멸시하고 몰래 불쾌한 마음을 품어 화기가 발하려 할 때에 경이 금병을 맡아 변을 듣고 달려가서 좌우로 힘을 펼쳐 능히 큰 난을 다스려 종사로 하여금 다시 편안하게 하였다. 수년 사이에 두 차례나 큰 공을 세웠으니 이것은 하늘이 경의 힘을 빌려서 우리 집안을 부익함이로다. 아, 경의 쌓은 바 충성과 받 품은 바 방략이 아니었으면 나 같은 미말의 소자가 어찌 능히 크게 간난을 구제하여 지금의 아름다움을 보존하였겠는가? 그러므로 전고의 상고에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주되 한 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였으며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박중선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명과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내구와 한 비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단서와 백마로 한 마음을 길이 보존하기로 기약하고 황하와 태산에 맹세하고 만세토록 일지 아니하리로다 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 정헌대부 중추부 지사 겸 오위 도총부 도총관 경영 춘추관 동지사 익성군 홍응에게 하교하기라. 바람과 범이 서로 따르니 진실로 비상한 도움을 알겠고 천구를 빨리 썰어버리고 하물며 불세의 공훈을 세운 것이겠는가. 진실로 정표하고 보답하는 데 인색하면 어찌 영준을 표창하겠는가. 생각한대 경은 마음가짐이 명민하고 몸가짐이 단정하였도다. 학문은 오경을 공부하여 깊이 연원의 정당함을 얻었고 지식은 온갖 사무에 통달하여 원래 경국 재세의 생각을 품었도다. 일찍이 현량과에 장원급제하여 크게 빛난 소문이 퍼졌도다. 원로의 영특함을 드러내고 근시의 줄에서 고상하였고 사륜을 연역하기를 맡았으니 노승한 무리를 압도하였도다. 특히 소고의 권우를 만나 항상 연한에서 고문으로 대하였도다. 헌체하기를 간절히 하니 도와서 유익함이 많았도다. 언대에 뽑혀서 후설의 직을 대신하니 출납하기를 능히 밝게 하였고 농리에 의탁하여 신복이 되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더욱 삼가하였도다. 천관의 버금이 되니 선비들은 맑은 향기를 사모하고 추부의 어른이 되니 사람들이 평반에 복종하였도다. 바야흐로 내가 동궁에 있을 때 오직 보도하기를 책임지니 거양하여 견문의 이익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좌우에 조호하기를 부지런히 하였도다. 그대의 덕을 가상히 여겨 오랫동안 이미 마음을 기울였는데 진실로 일이 있으면 장차 누구에게 뜻을 기울이겠는가? 지난번에 남이와 강순 등이 나의 초복을 탐타 그 흉물을 무르익혀 화의 매개가 이미 조아에 두루 퍼졌고 위태한 깃들이 그의 고발의 사이에 있었다. 신의 부호가 몰래 도와주는 데 힘입어 간사한 정상이 드러나기에 이르렀도다. 경이 이에 조용히 협찬하니 주책을 계획하며 신과 같고 명을 받고 신국하니 실정을 자복하고 죄에 복주하기에 겨를이 없었도다. 요망한 분위기를 잠깐 사이에 소탕하였고 황도를 영구히 공고하게 하였다. 이에 공적의 높음을 생각하니 감히 보상의 아름다움을 늦출 수 있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세워 채권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내려주되 일계급을 뛰어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않게 하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홍응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네구마 한 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땅에는 별이가 있고 하늘에는 기둥이 있어. 이미 사직의 안위를 한 몸에 지녔으니 내에게는 배를 만들고 가뭄에는 장마를 내려서 더욱 국가의 후척을 만세토록 생각하고 이에 후손에 미치도록 기구를 변하지 말지어다 하였다. 정충 정난 익대 공신 자헌대부 신천군 겸 오위 도청부 도청관 강곤에게 하기를 공이 있고 덕이 있어 능히 사직의 충신이 되어 힘써 상을 주고 힘써 벼슬을 주어 마땅히 국가에 떳떳한 법전을 거행해야 하는데 이는 공의에서 나오는 것이요 사사로운 은혜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로다. 생각근대 경은 성품이 본래 단아하고 뜻이 충직함을 숭상하여도다. 지혜가 좋기 원대한 것을 경영할 만하고 재주가 좋기 어모할 만하였고 덕기가 노승하여 옛 어진 양장의 풍모가 있었도다. 일찍이 우리 황고의 지우를 입어 사신의 행차를 따라서 북경에 조회하는데 진발이를 만리의 길에 짊어지고 수고롭게 부지런함을 그리지 아니하였도다. 큰 난을 다스리고 평정하는 날에 미쳐 또 능히 충의를 분발하여 모계를 협찬하고 힘을 베풀어 큰 업을 도와서 세웠도다. 황국께서 깊이 기중하기를 대여하시고 의지하여 간성으로 삼아 군정을 도총하게 하였고 항상 좌우에 거하게 하였다. 나 소자가 큰 왕업을 계승하여 집안의 불행을 만나 오히려 우리 훈구한 신하들이 도와서 지탱하는 데 힘입었도다. 지난번에 역시 남이 등이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종사를 위태롭게 도모하여 화기가 이에 박두하였도다. 경이 이때에 중병을 거느리고 숙의하면서 인심을 진정하고 도리어 관용을 제거하고 종사가 힘입어 편안하여졌다. 내가 그대의 덕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대의 큰 공적을 가상히 여겨 사랑하고 돌보아 돈독히 잊지 아니하겠다고 한다. 예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채권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한 계급을 뛰어 올리게 하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겠으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강곤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네구마 한 피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백마를 죽여서 함께 맹세하였으니 이미 위에 있거나 뒤 곁에 있거나 함께 볼지 것이니 황하가 띠가 되도록 서로 비색을 도와서 그의 아들에게 전하고 손자에게 전하여 아름다움을 짝하도록 할지어다 하였다. 추충 좌익 정난 익대 공신 정현대부 파상군 겸 내금이 장 조우등님에게 하교하기를. 대개 듣건대 왕이 되는 자는 천도에 응하여 권강을 총람하여 호응을 어거하는데 공로가 있으면 반드시 정표하여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상을 주는 것이니 이것은 고금에 변치 않는 법전이다. 생각근대경은 품성이 단정하고 고두며 마음가짐이 공손하고 삼가도다. 우리 황국께서 잠재에 계실 때에 온갖 일이 바야흐로 많았으므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결혈이 없었는데 경이 이때에 항상 좌우에 있으면서 분주히 복로하여 일찍이 조금도 게으르지 아니하였도다. 나이는 비록 젊었으나 재기는 노승하여 영매하기가 남보다 뛰어 나 움직임은 차실이 없었다. 한국에서 깊이 귀중히 여기고 항상 고객과 이목에 비유하여 혹은 중국의 간관한 행차에 시종하였으며 혹은 큰 난을 다스려 평정하는 데 협찬하여 능히 평탄하거나 험난한 때에 절개를 한결같이 하여 생명을 내놓고 변치 아니하였으니 공훈이 진실로 적지 아니하다. 이미 왕위에 즉시하여 집을 화하여 나라를 만드는 데 미쳐서 좌의 공훈을 기록하여 이름과 벼슬이 함께 나타나도다. 경이 더욱 겸손하여 낮추어 소심하고 이를 집행하기를 조심스럽게 하였도다.
그가 무예를 날려 무과에 급제하게 되자 한국에서 더욱 권주를 더하시고 내 승을 겸하게 하여 항상 금달에 시위하게 하였다. 내가 동궁에 있을 때 출입하여 서로 따르니 경의 충성과 부지런함을 내가 진실로 가상히 여기었다. 황국께서 편찮은 시여 수순을 미류하게 되자 경이 밤낮으로 곁에서 시종하여 호위하기를 오직 삼가고 일찍이 띠를 풀지 아니하였다. 부조한 황천이 죽음을 내려서 집안이 불행을 만나 내가 바야흐로 쓸쓸하게 부화한 책임을 이기지 못하는데 생각지도 않게 역시 남이와 강순 등이 나의 초복을 틈타고 나의 중요함을 이롭게 여겨 몰래 불궤를 도모하여 변히 조석 사이에 있게 되었다. 다행히 천지와 조정의 도움을 힘입어 흉악한 음모가 문득 드러났을 때 경이 능히 금군을 거느리고 과공을 막아 호위하여 좌우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역도를 진멸시키고 다시 종사를 편안하게 하였도다. 경의 노고와 공적의 성함을 생각하니 정표하여 상주기를 늦출 수가 있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표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며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한 계급을 뒤어 올리고 적재와 장소는 세습하여 그 녹을 읽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조등님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은 25년과 표리 1두와 네구마 1패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신하이고 칠린이니 내가 감히 관일의 정성을 잇겠는가. 나라이고 공이니 경은 더욱 여산 대하의 맹세를 못 받을지어다 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 가선 대부 병조 참판 겸 예문관 제하 거창군 신승선에게 하교하기를. 마음을 같이하고 덕을 같이하여 이미 훈업을 홀로 높이었으니 항상 상을 주고 힘써 벼슬을 주어 총운을 특이하게 함이 마땅하니 어찌 한 사람이 사사로운 은혜이겠는가. 실로 만세에 공통된 법규로다. 생각한대 경은 성품이 단망하고 몸가짐이 순근하며 학문은 이에 체를 밝히고 용을 지금 적응하고 제인은 스스로 꽃부림을 머금고 꽃을 저작하였도다. 과거를 치르니 드디어 대정에서 뜸이었고 벼슬을 하니 이미 밝은 시대에 올랐으며 벼슬을 마니 양력하니 성명이 울련하였고 또 종인을 연하니 더욱 권주를 입었도다. 병부에 버금하여 군정을 동독하고 예원을 겸하여 문영을 도왔도다. 내가 즉위하자 경에게 의지하기를 더욱 돈독히 하였는데 바야흐로 집안의 불행을 만난 누가 도와서 지탱하여 주겠는가. 생각지도 않게 간신 남이 등이 몰래 다른 마음을 품고 장차 신기를 위태롭게 하려 하니 계획이 이미 주에게서 이루어지고 화가 소장 발하게 되었는데 상제께서 가만히 그 혼의 복을 주시는데 힘입어 여러 흉악한 무리로 하여금 스스로 그 자취를 드러내게 하였다. 겨우 상변을 듣자마자 먼저 근심을 부르니 경이 이때 읍내에서 숙직하다가 충성을 분발하여 능히 장사들의 마음을 격려하였고 주책을 계획하기를 조용히 하여 효광의 무리를 모조리 사로잡으니 호흡하는 짧은 사이에 흉악한 분위기가 사라졌도다. 이미 간난을 크게 구제하였으니 어찌 그 공제를 크게 보지 아니하겠는가. 이에 경을 익대 3등 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를 에게 벼슬을 주되 1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와 장소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고 자손들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익대 3등 공신 신승선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결과 은 25년과 표리 1투와 네고마 1패를 하사하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질풍의 경초이니 그대의 공적을 가상히 여겨 돈독히 잊지 않으니 철근과 단서로 내 마음을 몸받아 길이 변하지 말지어다 하였다. 추충 정난 익대 공신 가선대부 행 승정원 도승지 겸 경영 참찬관 홍문관 직지한 상서원
서원정 화천군 권감에게 하교하기를 그대에게 명하여 말을 출납하게 하니 진실로 기회에 응하는 양필이었으므로 의지하였고 나를 막아주고 난을 평정하는 데 하물며 세상을 덮을 만한 수훈을 세우지 아니하였겠는가? 어찌 정포하는 언전을 거행하여 힘써 보답하지 아니하겠는가? 생각건대 경은 성품 가짐이 충직하고 마음가짐이 온순하도다. 식견이 해박하고 통달하여 일찍이 실서의 교훈에 따랐고 지기가 원대하여 본래 경국지세의 재주를 쌓았도다. 벼슬길에 오르니 동료들이 그 능함을 양보하였고 경조에 참여하니 송사하는 무리들이 그 손을 빌리기를 청하였도다. 드디어 소고에게 지우를 받아 이에 특별히 권련을 받아 문득 은대의 우두머리로 뽑혀 출납하기를 오로지 진실하게 하였고 매양 유음을 가까이에서 받들고 개혹함이 널리 많아도다. 간주하기를 더욱 깊이 하고 의지하기 하여 맡기기를 더욱 돈독히 하였도다. 이에 내가 상중에 있게 되자 경을 그대로 대언으로 삼으니 가모와 가유가 있으면 반드시 진술하니 약속에 비하하겠고 오직 일득일절로 서로 도우니 복심에 비기겠도다. 생각지도 않게 조화와 같은 신하가 몰래 주액의 변을 꾸미니 이미 논란의 형세를 이루어 화가 박부에 미쳤을 뿐만 아니라 다행히 천이가 마음을 달래고 성문으로 경계를 보이는 데 힘입어 역적 왕망이 비록 그 괴휼을 한 자취를 감추었으나 역적 동탁이 스스로 그 흉모를 누설하였도다. 내가 바야흐로 변을 듣고 마음을 경계하고 겸은 오직 충성을 일으켜 계책을 협찬하며 급히 체포하여 그 당을 모조리 묶었고 공문하기를 밝게 하니 모두 그 정상을 자백하였도다. 효경과 같은 무리를 조용히 진멸하니 하늘에 넘치던 분침을 쓸어 없애고 그 복조를 위태한 데서 부지하여 새 일의 공을 이룩하였도다. 상의 언전을 논하는 데 누구를 먼저 할 것인가? 떳떳한 전장을 거행하기를 감히 뒤로 미루겠는가? 이에 경을 이때 삼등공신으로 책훈하고 각을 세워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고 그 부모와 처자에게 벼슬을 주되 일계급을 뛰어 올리고 적자와 장자는 세습하여 그 녹을 잃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자손은 정안에 기록하여 이르기를 이때 3등 공신 권감의 후손이라 하여 비록 죄를 범함이 있을지라도 유사가 영세에 미치게 한다. 이어서 반인 6인과 노비 8구와 구사 3명과 전지 80개와 은 25냥과 표리 1투와 네고무 한 필을 하사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 손과 발이 되어 머리와 눈을 호위하였으니 내가 이미 이 정에 생겨서 있지 아니하고 고경의 신하로 삼아 국가의 기둥이 되게 하니 경은 더욱 대려로 기약하여 변하지 말지어다 하였다.